여보, 그러면 있잖아. 내가 여기다 필게. 당신 옆에다 펴. 그래. 난 응. 여기다 필게, 이렇게. 그래. 그리고? 아, 네. 저렇게 운동하러 나오면 좋겠어요, 야외에서. 네. 아이고, 누우니까 좋다, 야. 내가 갱년기 오면서 그 고지혈증하고 고혈압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. 아, 그래서 그렇지. 왼쪽,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칭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머리가 좀 혈액순환도 되고 그래서 좋아.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들더라고. 그 다음엔 자기는 이게 동그란 텀블러가 없으니까 일어나봐. 일어나라니까. 어떻게 일어나야 돼? 일어나. 그냥 이렇게 옆으로 조심해서 일어나. 이쪽으로 일어나죠? 그치. 안쪽으로 나 나를 보고 일어나. 그게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. 나는 진짜 머리가 아플 때 이거 한다? 뭘 하시지? 저거를 하면은 진짜 더 시원해. 더 심할 때. 그러면은. 그래서 계속 흔들어야 돼 또? 왜냐면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나는 사실 이렇게 정수리 부분부터 이렇게 내 머리를 이렇게 맷돌돌이 돌리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시원해. 야, 그러다 머리 다 빠져가지고 안 빠져. 이렇게? TV 보시는 지금 갱년기 겪고 계시는 분들은 나도 저거 해봤는데 이러시는 분들 많을걸요?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겸비되니까 좀 두통에 좀 해소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뇌졸중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지 혈관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. 이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땀 나는 거 보니까 혈액순환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? 그치. 너무 시원하지. 맑아지지 않아? 정신도 머리가? 맑아지고 몸도 그치? 맑아지고. 너무 좋지. 야외에서 이럴 때 명상의 시간 같은데? 너무 좋지. 잘했다. 아이고, 고마워. 아주 오늘 덕분에 좋은 운동했어.